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든 자사 첫 태블릿 PC 서피스를 발표했습니다. 10.6인치 LCD 디스플레이에 윈도우 8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얹었습니다. 서피스는 RT와 프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RT는 AR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며 9.3mm 두께, 576g 무게를 지녔습니다. 아이패드보다 0.1mm 얇고 약 100g 정도 가볍습니다. USB 2.0과 마이크로 SD, 마이크로 HD 비디오 단자를 달았습니다. 저장 장치는 32GB와 64GB로 나옵니다. 프로는 인텔 3세대 코어 CPU 기반입니다. 무게와 두께가 각각 커졌는데요. 13.5mm 두께에 903g입니다. 마이크로 SDXC와 USB 3.0,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등의 단자를 달았습니다. 저장 장치는 64GB와 128GB로 출시됩니다. 이 밖에도 웹캠과 스테레오 스피커, 듀얼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뒷면에는 따로 액세서리를 달지 않아도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자석으로 옆면에 붙일 수 있는 터치 커버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평소에는 LCD 화면을 덮을 때 쓰다가 제품을 사용할 때는 펼쳐서 키보드처럼 쓸수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처럼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피스는 그간 한 번도 PC를 만든 적이 없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내놓은 태블릿 PC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기존 i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과의 경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확한 출시 일정은 미정이지만 윈도우 8과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